자, 박재현이 가슴 떨어뜨려 놨습니다. 인천의 공격 박재현의 크로스 반대편 긴게 이준혁 헤딩! 유병수! 유병수의 헤딩골입니다. 프로 데뷔전 7인 멋진 헤딩골로 본인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인데요. 네, 역시 인천이 기대를 갖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유병 선수. 아, 프로 신인으로서 개막전에서 첫 번째 골을 성공시키고 있는 유병수 선수네요. 아우나 미션 중앙 공격수 사이로 움직인다 할 때 유병수는 그 다음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유병수! 맞나요? 유병수! 유병수! 이번 시즌 루키 신인 유병수가 리그 두 번째 골을 만들면서 1대0 선취골 인천 유나이티드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네, 유병수 선수의 자신의 기량을 아주 육감없이 발휘해주는 그런 슈팅 그리고 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홉 명이 수비에 가담하고 있거든요. 네. 자, 박채현이 넘어옵니다. 크로스. 자, 유병수네요. 유병수. 유병수. 아, 들어갑니다. 골. 유병수. 와, 유병수.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세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자, 저 유병수 선수가 신인이 맞습니까? 자, 수비병의 위치를 지적해 줬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육걱정이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까지 아나운서가 결국은 이 육걱정 이 유병수 선수가 해냈는데요. 시야를 가린다는 자 풀고 올라가는데요. 나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보르코 선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네 서울 선수들도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요. 예. 다시 한번 느린 그림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네 예. 화면으로 볼 때는 유병수 선수의 골을 맞아 보입니다. 마스크릿 볼이 될 수 있겠고요. 예. 팀이 어렵게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선수입니다. 선칙볼. 아, 유병수 선수 이 볼은 상당히 그 인천의 입장에서는 각직볼을 막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볼입니다만 아, 인천 유나이트 입장에서는 느낌이 한 세 볼 같은 느낌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김태수 공간으로 채기 도하성이 유병수에게 옵사이드 아닙니다. 1대1 상황. 유병수 골! 오늘 유병수는 두 골째 한 경기에서 두 골 기록합니다. 유병수.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항이 볼을 돌리는 과정에서 볼을 받아주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정엽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딩 골! 유병수! 유병수 해트릭! 유병수 해트릭! 그리고 서포터 수석으로 달려가고 있는 유병수 오늘 경기 해트릭 기록합니다. 아, 유병수 선수 정말 팀을 위기에서 구행과 동시에 본인 스스로도 아, 해트릭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유병수 선수의 오늘의 활약이네요. 원격을 해야지. 왼쪽에 강수인, 오른쪽에 유병수. 자, 막고 나온 볼 그대로 김민수가 슛! 준호영 타정시디! 헤딩! 골! 유병수! 김민수의 골진이 좋았고 유병수가 해트릭을 넘어서 네 골을 오늘 경기에서만 아... 기록합니다. 이번 시즌 네 골 오늘만 기록! 골키퍼에게 걸리고 마네요. 자, 돌파가 됐습니다. 이준경 반대편 슛! 아, 들어갑니다. 동점골. 유병수 시즌 본인의 16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유병수 동점골입니다. 네, 세 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고 있는 유병수 선수네. 역시 인천을 살려주는 선수, 인천의 확실한 골게터로서 입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유병수 선수. 골 가진 선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패스미스가 나올 수 있죠. 남측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유병수 슈팅이죠. 유병수 슛! 굴절됐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굴절되면서 들어갑니다. 유병수. 아, 역전골이 나옵니다. 네, 행운까지 겹친 역전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유병수의 슈팅이 지금 마지막에 선수 몸에 맞고 굴절이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반골이에요. 자, 누구 머리 맞을까요? 자,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슛! 맞고 흘러서! 자, 슛! 슛! 골! 유병수! 유병수! 다시 한번 유병수! 경남도 K리그 득점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아! 유병수! 유병수! 자, 서포터즈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인사를 하는데